와, 진짜 이쁘다. 나도 저런 여자랑 사귀어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어, 저렇게 이쁜 여자가 세상에 있다니 정말 천사 같아. 감히 나 같은 남자가 말을 걸기도 정말 두렵다. 저기, 정말 이렇게 말 거는 것도 실례인 걸 알지만 지나가다 보면서 정말 천사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정말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저라도 괜찮으시면 기꺼이 사귀어드릴게요. 에? 뭐야, 이 썩은 매주같이 생긴 게! 에? 너같이 얼굴도 계란형에 얼굴에 살도 없고 밥도 하루에 많이 먹어야 두 끼밖에 못 먹을 것 같은 여자 말고 옆에 있으신 우리 하루에 여섯 끼의 디저트도 먹는 마치 지방이 터질 것 같은 여성분을 말한 거라고! 또 팔려! 뭐 사귀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저와 사귀어주시면 제가 한평생 한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으러 가죠. 감사합니다. 따라오시죠, 마이 공주요. 네? 잠깐만요. 여기 부시래기. 가요. 왜 나처럼 마르고 얼굴도 계란형인 사람들은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해. 너무하다고. 나도 방금 옆에 있는 여성분처럼 살이 찌워서 살짱이 되는 거야. 샛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당장 가야겠어. 회원님! 네, 왜 그러시죠? 죄송하지만 위도 좀 입어주시죠? 아, 아이, 죄송합니다. 제 식스팩을 보느라 좀 힘드셨죠? 예, 뭐, 근데 몸도 안 좋으신데 위도는 입고 운동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대세는 회원님처럼 식스팩이 아니라 저처럼 제로팩입니다. 보이시나요? 단 한 줄도 안 그어진 제 통통한 배가. 엄청난 내장 지방이다. 굉장해. 엄청나. 아무튼 조심해 주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뭐? 어서 오세요. 저 터질 것 같은 내장 지방. 진짜 남성미 넘친다. 미칠 것 같아. 회원님? 네! 아이, 트레이너님의 훌륭한 뱃살을 보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런 소리 자주 듣긴 하죠. 아무튼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PT 받기 전에 다른 손님들이 어떻게 PT 받으시는지 한번 보러 오시죠. 네. 야, 회원님, 여기 보시는 손님은 불과 한 달 전만에도 몸무게가 40kg였지만 제 지도를 잘 따라와서 잘 먹어주신 덕분에 무려 한 달 만에 10kg를 찌워서 50kg가 되셨습니다. 와, 한 달 만에 엄청나네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치킨을 드실 때는 닭다리 위와 아랫살까지 모두 섭취하시고 꼭 한 입 먹을 때마다 제로콜라 같은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칼로리가 높은 펩시나 코카콜라를 섭취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아닙니다. 제 식사는 일반 음식점에서 내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멋진 뱃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2만 칼로리 이상은 섭취해줘야 돼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80kg가 되면 밥 같이 먹어주신다는 그 약속 잊으신 건 아니죠? 아,
아이 그럼요. 회원님 우리 열심히 해서 꼭 고도비만 달장이 되어봅시다. 네 화이팅. 그러니까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이라 먼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루루 회원님은 들어가시기 전에 꼭 치킨 한 마리와 피자 한 판 섭취 후 집에 가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기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저 선생님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나도 꼭 살장이 돼서 저 남자를 가지고 말겠어. 어? 와 진짜 훈남 훈녀다. 부럽다. 자기야 나 왔는데 온지도 모르고 먹고 있네. 자기 왔어? 자기를 볼 때마다 배가 한층가 커져가는 것 같아. 정말 멋져. 고마워 자기야. 그러면 오늘도 한번 먹어볼까? 잘 먹었다. 자기야 다 먹었는데 가자. 어? 자기야 벌써 다 먹었어? 자기야 가자. 오 알겠어. 벌써? 자기야 맛있게 먹었어? 뭐 나쁘지 않았어. 어느덧 자기와 연애한 지 1개월. 나는 그녀의 식비를 감당하느라 살이 빠질 정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나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다. 역시 이쁜 여자와 사귀는 건 정말 행복하구나. 어? 자기야 괜찮아? 바퀴가 터졌지만 그래도 내가 그녀를 많이 먹인 것 같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 자기가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만날 때 자기 살 빠져서 더 이상의 매력도 없고 나도 괜히 눈치 보여서 이제 더 이상 많이는 못 먹겠더라. 자기야 난 괜찮으니까. 더 먹어도 괜찮으니까 날 버리지 마. 자기 그거 알아? 항상 우리 만날 때 밥 다섯 끼 먹잖아. 그치? 미안하지만 난 하루에 8끼가 보통이야. 그럼 잘 있어.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자. 배부르니까 힘들다. 그럴까? 힘들다. 엄청난 민! 엄청난 민아? 자기야 혹시 하루에 몇 끼 정도 먹는다고 그랬지? 엄청 알면서 다섯 끼. 아 오늘도 나는 여덟 끼를 먹었네. 여덟 끼. 자기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어떻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진정한 이상형을 찾았어. 내 이상형은 하루에 8끼 먹고 햄버거 10개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돼지 같은 여자라고. 아니 그래도 잠깐만. 그리고 너 지방 이식한 거 다 티나. 그걸 어떻게. 가시죠 아가씨. 네 달링 가자.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원래 이 세상의 외모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리하고 예뻐지세요.
가자 찰리. 자기는 피자 몇 개 먹어요? 어, 나는 12판은 기본이죠, 자기야. 아, 고민함.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